안녕하세요. 2번 문자와 오브젝트 풀이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작할 오브젝트는 화면과 같습니다. 안내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우선 웃음컵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타원과 사각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13, 하이트는 30을 입력해서 그리고 컵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과 겹치도록 배치한 후 겹친 부분을 남기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을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인터섹트를 눌러서 형태를 남깁니다. 자, 컵 모양 상단을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Add Anchor Point 툴로 중앙 선분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Convert Anchor Point 툴로 곡선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위로 이동해서 변형한 후에 고정점에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핸들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래그 하는 동안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계속해서 컵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사각형과 타원을 겹쳐서 배치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타원을 배치합니다. 다 그린 후에 가운데 정렬을 위해서 얼라인을 사용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한 후에 얼라인 패널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서 가운데 배치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Pathfinder에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배치를 잠깐만 조정할게요. 그리고 확대를 한 후에 Direct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고 그림과 같이 위로 이동해서 패스를 변형합니다. 이제 지정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하고 앵글은 0도, 왼쪽에 컬러스톱 더블 클릭해서 Y80, 오른쪽을 더블 클릭한 후에 M40, Y90을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적용합니다.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Rounded Rectangle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16, 6, 3을 입력해서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의 두께를 확장해서 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6pt를 적용하고 면 없음 테두리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때는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서 화살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한 후에 D로 보내기를 합니다. 흰색 면 색상을 지정한 후에 컵의 중앙에 별을 배치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순서대로 수치를 입력합니다. 중앙에 배치해 줍니다.
자, 이제 리본 모양을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로 면 색상을 지정합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위스는 4, 하이티는 17mm를 입력합니다. 사각형의 선분 중앙에 균일한 고정점을 추가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물론 Add Anchor Point 2를 사용해서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하단 중앙에 고정점을 선택하고 위로 이동해서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면 색상을 바꿔주고요. 분리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직선을 좌우에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중앙의 오브젝트의 색상을 바꿔줍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면 분할이 되어 있는 리본 형태를 선택하고 두 개의 형태를 선택하고 왜곡을 해주겠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워프를 클릭합니다. 플래그를 클릭해서 버티컬에 지정한 후에 밴드의 값을 70으로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확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Rotate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5를 입력하고 회전해줍니다. 컵의 손잡이 부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배치를 하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XY 옵셋 11 블러도 1을 설정합니다.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아지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펜 툴로 지정된 면, 선, 색상을 클릭합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은 연습이 가장 많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펜 툴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그려나갈 때 클릭하는 지점, 그리고 드래그하는 방향, 길이를 잘 조절하실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그리고요. 그리는 도중에 핸들 한쪽을 조정할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점을 드래그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곡률을 변환할 때는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닫힌 패스는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닫힌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는 위에 배치됩니다. 선택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줍니다. 자, 이제 압축 다리 형태도 그려보겠습니다. 펜툴로 뒤로 보내기를 할 것이므로 겹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닫힌 패스를 그렸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패스를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앞다리 형태를 그렸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의 색상을 바꿔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뒤쪽 다리의 형태도 순서대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다리 모양을 선택한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부분의 음영과 얼굴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이것 또한 펜툴로 음영 부분을 그린 후에 얼굴을 그려 나가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리고요. 얼굴 부분은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 직접 그리겠습니다. 직선일 때는 클릭하여 패스를 연결하면 되겠고요. 곡선은 적절히 떨어진 위치에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커브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만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코 부분을 디바이드로 설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린 패스를 겹치도록 그려보겠습니다. 끊어진 패스는요, 고정점 끝부분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연결해서 그리면 됩니다. 열린 패스, 컨트롤 누르고 선택 해제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립니다. 디바이드를 할 패스이므로 충분히 겹치도록 넉넉하게 그려주는 게 요령입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코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00을 지정하고요. 이 부분은 MYK 순서대로 10, 20, 10, 4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될때 안쪽 면에 접한 선은 이렇게 분리되는 라인이 보이죠? 이때는 유나이트로 클릭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 모양을 그릴 텐데요. 자, 이거 역시 출력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만 넣은 상태로 입의 모양에 맞게 패스를 그립니다. 테두리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0.75pt를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끝 모양을 동그랗게 합니다. 끝 부분을 지정을 좀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의 속성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눈 모양을 위해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을 검정과 흰색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눈이 완성되었고요. 위에 음영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하단에 타운을 그려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48을 입력하고 화이트는 10을 입력해서 타운을 그려 강아지 형태 하단에 배치를 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 적용과 문자 입력을 할 차례죠. 자, 타운의 선택은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반드시 해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추가로 불러올 브러쉬에 속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시사항과 같이 Artistic Underbar Ink를 클릭해서 Dark Ink Wash를 클릭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컬러를 설정한 후에 구름 형태를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줄 텐데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모양을 보고요. 고정점이 어디에 시작될지, 어디에서 끝날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께는 0.25를 지정합니다. 그린 다음에 수정할 때는 다이렉트 실렉션 툴을 사용해서 고정점을 선택하고 모양을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 또는 선택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추가 브러쉬 하단을 클릭하고요. 이번에 추가할 브러쉬는요. Decorative Underbar CC에 하단에 드래그해서 Starburst 6입니다. 자, 이 또한 브러쉬의 양끝 모양을 고려해서 시작 지점을 설정합니다.
펜툴러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는 0.5pt를 지정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하고요. 배너 브러쉬의 모양대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때 펜툴로 디폴트 컬러를 클릭한 후에 작업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할 문자가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패스의 시작점을 그림과 같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리본 부분을 통과해서 오른쪽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오너 패스툴로 열린 패스의 왼쪽 지점을 클릭한 후에 지정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챔피언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문자의 위치는 선택됐을 때이 수직선 모양 위에 마우스를 오버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해진 패스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해제하고요. 명 컬러를 흰색으로 한 원을 브러쉬 오른쪽 형태 위에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숫자 1을 입력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색상은 K100을 지정합니다. 자,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할 차례입니다.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문자의 조건에 맞춰 지정한 후 도구쇼를 입력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고요. 자, 문자 오브젝트를 변형할 때는 반드시 문자를 윤곽선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 선택 도구로 문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위아래를 곡선 형태로 분리하기 위해서 타원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만 있는 타원을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앞선 설정을 해제한 후에 타원 형태를 그립니다. 두 개의 타원을 문자 왼쪽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하고요. 자, 그리고 Alt를 누르고 다시 한번 하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실행할 건데요. 불필요한 면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원의 위, 아래 고정점을 클릭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문자 오브젝트 함께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분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상단 오브젝트, 분리된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지시된 색깔을 넣은 후에 위로 이동해 줍니다. 계속해서
하단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선택하고 제시된 컬러를 넣고 아래로 이동하면 문자 오브젝트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 할때 혹시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준 후에 안내선을 가리고 창을 화면에 맞춰준 후에 최종적인 저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